주말 꽃보다 달깁니다. 날씨가 오전에는 별로 안 좋았는데 지금 햇볕이 아주 쨍쨍합니다. 해가 질 때가 됐거든요. 지금 4시가 넘어서 5시가 가까워지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다육이 방울복량금을 5월 28일 날 분갈이 페트병에다 한 다육이에요. 근데 지금 원종 방울복량금인데 두배 이상 컸어요. 키가 원래 요 정도만 했는데 요 정도가 컸죠. 이렇게 해서 분갈이를 한번 해줄까 합니다. 페트병의 위력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일반 화분에서 이렇게 두 배가량 크기 힘들거든요. 그것도 얘가 그늘에 있던 게 아니라 제가 베란다 거리대, 그 밑에다가 키운 애예요. 키운 애인데 저희가 거리대를 많이 두다 보니까 2019년보다 2020년 애들은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모양이 많이 예뻐지지는 않았더라고요. 왜냐면 2019년도에는 거리대가 몇개 없었을 때에는 그 이제 없는 주변에다 걸어놓은 애들은 되게 예뻤거든요. 확실히 거리대 밑에다 걸어놓는 애들은 그 전보다 미모는 좀 빠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성장은 되게 잘했어요. 얘가 성장을 거진 두배 이상 컸어요. 원래 요 정도만 했을 때 데리고 왔는데 지금 두배 이상 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옆구리에 지금 새끼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제가 이게 방울복란이 동형이다 보니까 그 이제 늦봄에 데리고 왔잖아요. 이제 열을 막 이제 시작되기 전에 그래서 펄레이트를 절반 정도 깔아주고 위에는 흙을 양분 없는 흙을 해줬어요. 그래갖고 얘를 성장시키고 좀 이렇게 몸짓을 키우려고 지금 분갈이를 화분에다가 해주고 왜 그러냐면 키가 얘도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낑길 것 같아요. 그래서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옆에도 자구가 이렇게 길어지는데 자꾸 이렇게 페트병이 눌리니까 좀 이렇게 큰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줘서 키워볼까 합니다. 페트병이 심으면 이렇게 신기하게 금세 큽니다. 이렇게 두배 이상 크기가 힘들거든요. 다육이를 데리고 와서. 그래서 이렇게 그것도 8개월 만에 이렇게 큰 겁니다. 1년도 안 됐는데. 그래갖고 분갈이를 해줄까 합니다. 원래 제가 원종 방울 복란을 데리고 오기 전에 일반 방울 복란을 경매를 해서 16,000원에 뿌리 없는 애를 데려갔는데 걔는 결국에 빠였어요. 빠였는데 걔 데리고 오면서 원종 복란, 수박 방울 복 수박 복란금 그리고 호피 방울 복란금을 서비스로 주셨어요. 요즘에는 호피 방울 복란이 또 비싸죠. 근데 방울 이 복란금이 예전에는 되게 비쌌는데 지금은 가격이 완전 하락을 했죠. 예전에 이렇게 살라 그러면 얘도 몇십만 원 주셔야 하는데 완전 그 뭐라 그럴까 두들레 속도 하락을 하고 창이 막 뜨다 보니까 얘네들 방울 복란금이 그리고 또 중국에서 또 많이 이렇게 싸게 많이 푸나 봐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예전에 감히 쳐다도 못 봤는데 지금 이 정도 크기 달라면 되게 비싸거든요. 10만 원 넘게 주셔야 하는데 이렇게 페트병을 키우면 금세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경을 안 썼어요. 얘를 막 이렇게 걸어놓고 비 오면 비 맞히고 여름에도 간간이 바깥에 나가져 있고 그랬었거든요. 저희 집이 원래 동향 아파트에서 동형 다육이가 잘안 돼요. 왜 그러냐면 동형은 겨울에 햇볕을 충분히 보고 햇볕이 잘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동향이다 보니까 겨울에는 햇볕이 많이 안 들어요. 2시간? 오전에 2시간 잠깐 드는데 근데 얘네들은 햇볕을 잘 봐야 되는데 그 오전에 2시간으로는 좀 부족하죠. 근데 그래도 요 정도 해갖고 저는 시도를 많이 안 했던 게 복란이에요. 복란. 복란을 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유튜버를 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시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란을 드렸어요. 근데 저희 집이 그전에 복란이 잘안 됐었는데 이상하게 복란이 2018년도 데리고 왔던 애가 무난해갖고 또 2000 아, 19년도에 데려온 왔던 애가 무난해갖고 2020년에는 또 제가 복란을 선물로 받아갖고 키우게 됐는데 잘 크더라고요. 예. 얘도 작년 11월 말에 그 비를 맞고 물을 한 번도 안 줬어요. 그래갖고 많이 지금 자기네 입으로 하엽을 많이 져갖고 지금 얼굴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얘도 지금 물 줘야 돼요. 근데 입은 되게 탱탱해갖고 물을 안 줬거든요. 근데 너무 안 주니까 하엽이 너무 많이 져갖고 위 얼굴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좀 있었을 땐 괜찮았는데 막 통통하니까 물을 안 줬는데 보니까 물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얘가 무사하게 잘 있어갖고 복랑금을 드리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동양은 하형들이 잘 되고 동형은 좀 이렇게 예쁘게 키우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원종 방울 복랑금이거든요. 근데 두 배 이상 크고 지금 옆구리에 새끼들을 많이 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양분이 없는 흙이니까 좀 양분 있게 상토를 좀 많이 섞은 흙에다가 심어주려고 하는데 초보님들은 상토를 많이 쓰시면 안 됩니다. 가습으로 보낼 수 있어요. 이 빼기가 애매하네. 잘라야 되나? 얼굴이 낑겨 있어갖고 얘네들이 꺾일까봐 지금 가위로 잘라야 될 것 같아. 얼굴이 잘릴 것 같아갖고 이게 하우스 역할도 해줘요. 그래서 강한 햇빛을 좀 막아주는 역할도 있어요. 그 남향에는 이제 강한 햇볕이 들 때 이렇게 케이스가 있으면 약간 좀 보호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얘가 얼굴이 너무 귀여갖고 꺾일 것 같아. 지금 이것도 지금 러우도 얼굴이 낑겨 있었어요. 그래서 빼고선 위를 이렇게 잘라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도 지금 요 정도만 했었는데 두 배 이상 거진 얘는 세 배 가까이 키운 거예요. 얼굴을 1년도 안 됐는데 페트병 안에서 이렇게 키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일반 화분에서. 근데 페트병에서는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햇볕에 늘상 나가져 있으니까 얘네들이 영양분을 좋은 거를 많이 받고 있어서 잘 크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컸죠. 좀만 자라면 위까지 다. 그래서 빼줘야 될 것 같더라고 보니까. 맨 처음에 적심을 해주려고 했었어요. 적심을 하고 번식을 하려고 그랬는데 요즘에 원종 방울복랑금이 워낙 싸져갖고 요만한 것도 10,000원에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전에는 쉽지가 않았었는데 예전에는 진짜 얘네들 살려면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 그냥 복랑금은 뭐 몇백만원 막 하고 그랬었죠. 재테크용으로 막 들뜨고 있었는데 갑자기 작년서부터 가격이 뚝 떨어졌어요. 이렇게 금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그래도 루비 넥클레스도 같이 심어줄까봐 이렇게 이렇게 같이 있던 애들. 여기는 다른 애들 심어주고 여기 보면 있죠. 작년에 5월 28일날 심어준 애야. 그 가장 그 다육이 재테크에서 날렸던 애들이죠. 복랑금, 뭐 원종방울 복랑금. 요만했었는데 지금 요 정도 키우고 여기 보시면 있죠. 자구들이 적심을 해줄라 그랬었어요. 맨 처음에 이게 안 올라왔었거든요. 그래갖고 왜 이렇게 자구를 안 낼까 했었는데 보니까 이렇게 자구가 올라오고 있어요. 새끼들이. 그래서 흙도 양분이 많이 없는 흙에 여름에 이제 다 되기 전에 심어줬기 때문에 양분이 좀 있는 흙에다가 심어주고 키울까 합니다. 화분은 이런 화분에다가 심어줄까 합니다. 이렇게 풀분에 많이 키우죠. 얘를 풀분에 이제 해갖고 크게 키워서 재테크용으로 많이들 했었어요. 그래갖고 얘네들이 뭐 이렇게 여기 가지를 이제 자구를 많이 내고 좀 풍성해지면 40만원 막 그렇게 한 3년 전만 해도 그랬었는데 작년에 가격이 완전 폭락을 해서 이렇게 펄라이트 화분이 좀 묵직해요. 무게가 있어요. 그래갖고 자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펄라이트 좀 깔아주고 이렇게 얘를 뿌리가 실뿌리가 많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8개월 조금 넘게 페트병에서 자란 거죠. 얘는 근데 되게 잘 자랐어요. 적심을 해주려고 했어요. 자구를 안 달아갖고 적심을 해서 번식을 하려고 했는데 굳이 요즘에는 또 너무 저렴하게
10,000원 주고도 살 수가 있더라고요. 적시만 그 얼굴 정도를. 예전에는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가격이죠. 그러니까 무지 박물 복람만 해도 가격이 되게 비쌌거든요. 조그만한 애들이 진짜 3만원 그랬었는데 얼굴도 금기 없는 애들 그런 애들 그랬는데 갑자기 방울 복람금이. 근데 한 제가 이제 다육이 유튜브 하기 전에 뉴스를 들었는데 이 복람금도 과학 기술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 전에 이제 다육이 재테크 이제 초보였을 때 막 얘네들이 너무 비싸고 말해갖고 뭐 TV에도 여러 뭐 재테크 하는 분들이 나와서 얘네들 이렇게 보여주고 그랬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몇 년 있다가 제가 어디서 유튜브에서 뉴스를 만나 그래갖고 뭐 과학 기술 내갖고 금을 만들 수 있다 그랬더니 진짜 요즘에 금 종류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뭐랄까 이렇게 자연 유전적으로 나오는 금은 빨리 안 죽는데 인위적으로 과학 기술로 만든 그 금은 빨리 죽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장단점이. 이렇게 심어주고 이제 자구를 많이 좀 옆구리에 달아서 새끼들 나오면 좀 풍성해지겠죠. 그래갖고 상토 비율을 조금 한 10% 정도 추가를 했어요. 좀 이렇게 등치를 키워볼까 해서 상토를 좀 추가를 했고요. 제가 거리대에 그래갖고 늘상 내놓고 한번 지켜봐야 되겠어요. 키는 어느 정도 컸으니까 옆에 이렇게 지금 자구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자구만 옆에 지금 자구들이 나오긴 한데 거의 위쪽에 나와서 밑에는 이게 제가 이제 키워보지 않아갖고 언제 나올지. 이게 잘라주면 옆으로 자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라주려고 했는데 조만간 또 이렇게 심어놓고 자리 잡히면 적심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마사토 복토를 해주시고 생각해보니까 되게 많이 자란거죠. 키가 2배 이상 컸으니까. 저는 페트병이 이렇게 위력을 생각을 안했는데 요즘에 이제 영상을 올리면서 예전 영상 참고를 해서 이제 들춰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많이 컸어요. 일반 이렇게 화분에 키우기에는 되게 천천히 크거든요 애들이. 근데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이렇게 같이 있던 애들 뿌리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꽂아줄까 합니다. 이렇게 상토 비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꼭 필요해요. 얘네들이 도움을 줘야 돼. 물마름에 얘네들 가늘 뿐이 가는데 되게 가는 뿐이가 이렇게 해서 같이 있던 애들을 뿌리 없이 심으셔도 상관없어요. 얘네들은요 뿌리 없이 심으셔도 뿌리를 잘 내리는 애들이라 뿌리를 다듬어서 얘는 살구 윈 입꼬지가 돼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같이 심어줄까 합니다. 혼자 있으면 심심하니까. 이렇게 보면 청옥도 이렇게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요 많이 이렇게 바닥에 입꼬지 애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애들 화분에 던져 넣으면 이렇게 입꼬지가 돼요. 이렇게 애들을 막 키워야 안 보내는 것 같아요. 너무 애지중지 얘 하나만 예쁘다 하면 가습으로 보낼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애들 같이 심어주면 더불어 그 물을 나눠 먹으니까 잘 자라요. 그리고 애들 등치를 좀 이렇게 아파트는 저 같은 경우에는 막 애들을 막 크게 키워야 되는 욕심이 없었어요.
욕심, 욕심이 없었고, 분갈이도 막 이렇게 텀을 이렇게 짧게 짧게 안 해줬는데, 요렇게 이제 얘네들을 좀 키워보고, 얘를 좀 예뻐라 하고, 만약에 내가 얘를 재테크를 하겠다, 그러면 좀 등치를 키워야 되겠죠. 그럴 때는 분갈이를 1년에 한 번씩 해주시면 잘 큽니다. 그리고 내가 다육이를 잘 죽이고 가습으로 잘 보내시는 분들은 상토를 쓰지 않고 배양토. 배양토. 뭐 처음부터 다육이를 못 키우는데 재테크나 아니면 다육이를 막 크게 키우는 욕심을 버리시고, 애들을 안전하게 키워야 되니까 그때는 마사토 70에 배양토 30도 많거든요. 초보님들은 원래 마사토 80에 배양토 20%, 전문가들도 그렇게 많이 키워요. 그 정도 키우셔야지, 꽃보다 다육이가 이제 저렇게 다육이 상토를 좀 넣어서 다육이를 이제 키워보네. 나는 이제 처음이야. 1년도 안 되고 2년도 안 됐어. 3년도 줄여. 근데 상토 비율을 많이 하게 되면요, 가습으로 많이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토 비율을 쓸 때에는 배수층을 좀 높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분갈이를 이렇게 완성해 봤습니다. 진짜 많이 컸죠. 초보님들은 페트병에 다육이 키워보시는 것도 강추하는데요, 배수층을 꼭 해주셔야 다육이가 물빠짐이 좋고 환기가 잘 돼서 잘 큽니다. 배수층을 안 하시는 것보다는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꽃보다 다육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행복한 꿀하루 되세요. 빠이빠이.